코끼리따쥐는 코끼리따쥐과에 속한 작은 포유류로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다. 코끼리따쥐는 길다란 코를 가지고 일반적인 쥐처럼 긴 꼬리를 가졌지만 꼬리까지 합쳐 최대 30cm를 넘지 않는다. 코끼리따쥐는 코가 코끼리처럼 길어서 이런 이름이 붙긴 했지만 실제로도 코끼리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벌 되는 동물이다. 아프로테리아 상목에 속하는 동물들로는 땅돼지, 바위너구리, 규공, 코끼리, 그리고 이 코끼리 따쥐가 있어서 유전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다. 코끼리 따쥐는 이름에 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개통상으로는 설치류인 보통 쥐와는 별로 가깝지 않은 동물이다.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진 따쥐는 진무맹장목, 그러니까 두더지 종류와 가까워서 설치류인 쥐와도 멀고 코끼리 따쥐와도 거리가 먼 종이다. 코끼리 따쥐의 주된 먹이는 곤충인데 개미같이 작은 벌레를 먹을 때는 개미핥기처럼 기다란 혀로 핥아먹는다. 또 별명이 도약 따쥐인 이유는 천적을 만났을 때 재빨리 미리 정해진 길로 도망치는 기술이 수준급이기 때문이다. 주로 아프리카에 사는 이 코끼리 따쥐류의 몇몇 종은 멸종위기에 이를 정도로 귀해지고 있다.